가지. 안녕하세요. 꽤 오늘은 진짜 뭐 모든 겟레디가 다 진짜였지만 현실성이 엄청난 겟레디로 모시겠습니다. 너무 땡겨서 스킨케어 하면서 말할게요. 그리고 지금은 일요일이고 모든 사람이 집에 있기 때문에 소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왜 나가는 거냐면 스킨패드.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덕질하는 사람 아시죠? 이제는 제가 하도 말해서 아실 것 같은데 그 몬스타엑스 IM의 쇼케이스가 있는 날입니다. 사실 오늘 이틀차입니다. 오늘이 막 공연이고요. 뭔가 어제 후기를 털면서 오늘 메이크업을 해보자, 오늘 메이크업을 찍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와, 제가 스탠딩이었거든요, 어제? 진짜 너무 오랜만에 공연을 스탠딩으로 즐겨가지고 진짜 너무 힘든 거예요. 다리가 지금 없는 것 같아요. 아, 나 찍을 수 있을까 했는데 그래도 찍어야지 마음이 좋을 것 같아가지고 또 생생한 후기. 여러분들은 궁금하시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제가 담는 게 또 좋으니까 일단 머리 좀 말리고 올게요, 여러분. 왜 아침에 샤워하는 타입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근데 요즘 너무 더워가지고 아침에도 해야 되겠더라고요. 잤을 때 땀이 나고 막 그러니까 아침에도 해야겠다 해가지고 어제도 아침에 씻고 가고 막 저녁에도 씻고. 눈곱이 꼈었네. 미안해. 세럼은 이거 거의 다 썼어요, 여러분. 이거 요만큼 남았어. 하늘 시카마루 그이 세럼. 젤처럼 발리는데 나쁘지 않아서 계속 썼어요. 근데 제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이것만 바르면 수분이 많이 안 차는 느낌이더라고요. 수분감보다는 얘는 진정에 되게 좋은 것 같고. 사실 후기를 뭘 말할까 고민을 했는데요. 후기는 없어요. 그냥 졸라 멋있었다는 거. 너무 멋있었다는 거. 그거밖에 없죠, 뭐. 수분감을 얘로 채워주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아시쥬 웰라쥬 리얼 히알루론이 글루 앰플. 딱 깔끔하게 수분감 채워줄 때 쓰기 좋은 앰플이에요. 어제 라면 먹고 자가지고 좀 부었다. 히알루로니 크림. 그냥 웰라쥬 거 잘 씁니다. 요즘 제가 잘 쓰던 선크림을 다 써가지고 이거 써주고 있어요. 넘버즈인 청초 진정 맑은 물막 선크림. 이게 아주 촉촉하게 발려서 밖에 진짜 미치도록 무지막지하게 덥거든요. 선크림을 꼭꼭 잘 발라줘야 돼가지고 진짜 화장이 녹아요, 그냥. 메이크업이. 에? 다 치웠어요! 해줬고. 원래는 제가 이 누드의 밀크 톤업을 잘 썼는데 얘는 되게 촉촉한 편이에요. 촉촉한 편이어가지고 데일리로 쓰기 좋고 좀 지속력이 필요하다 하면은 요게 좋더라고요. 누드 케어 톤업 01 피치. 얘가 조금 더 고정이 확실하고 좀 덜 촉촉하지만 어제 얘를 사용했는데 아주 피부가 지속력 좋게 허여져 있어가지고 아주 마음에 들었어. 진짜 오랜만에 스탠딩을 했거든요, 여러분. 제 친구랑 같이. 근데 스탠딩 진짜 잘 보였어요. 근데 진짜 위험하긴 하더라고요.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모두 안전하게. 그리고 지금 날씨가 엄청 더우니까 막 탈수 증상도 없고. 그러니까 물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물. 그래도 너무 재밌었어요. 근데 오늘 가는 마음이 너무 시원섭섭하다. 이게 맞는 것 같다. 시원섭섭하다가 맞는 것 같아. 제가 팬콘 갔을 때도 막날에 너무 기분이 이상했거든요. 시원섭섭했어요, 그때도. 오늘도 그러네. 근데 오늘의 마지막 만남이 아니니까, 그죠? 색소를 한번 뿌려줄게요, 지속력이 좋도록. 후기를 들려드리고 싶은데 어떤 후기를 들려드릴지 모르겠네. 그냥 겁나 멋있었던 것밖에 기억이 안 나가지고. 제가 이렇게 덕질하는 거를 부모님은 별로 이렇게 막 걱정은 안 하시는데 원래 오늘 가족 행사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공연을 그냥 잡아버려가지고 몰랐어요, 그 가족 행사가 있는 거를. 이런 거는 엄마보다는 아빠가 더 중요하게 생각해가지고 아빠한테 슬쩍 말해가지고 그냥 아빠 봐줬어요. 오늘도 너 행차해야 한다며? 막 이러면서 아침에 일어났는데. 예. 렌즈 껴주겠습니다. 요즘 약간 블루? 올리브? 그런 계열에 빠져서 그런 계열 렌즈 추천도 해볼게요. 오늘의 목표는 조금 사진이나 영상도, 영상을 좀 덜 찍고 눈으로, 어제보다 눈으로 더 담자가 목표입니다. 근데 이게 또 인간의 심리가 눈으로 담다 보면은 사진으로도 담고 싶거든요. 우는 거 아닌데 왜 이렇게 울먹거리는 느낌이지? 제가 진짜 좋아하는 네이밍 쿠션 써주겠습니다.
역시 이거를 써가지고 어제 화사함 지속력이 너무 좋고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뭐 어제 베이스가 집에 왔는데도 너무 멀쩡하게 하얗게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 좀 아쉬운 게 저 인종 땀이 나면은 그대로 지워져가지고 수정을 잘 해주면 괜찮긴 한데 인중 땀이 나면 지워지는 건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어. 저 같은 고민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고민이에요. 이거 어떻게 잡아야 되나. 아 요즘 진짜 너무 더워. 여러분 진짜 물 자주 드세요. 많이 드시고. 근데 솔직히 그 안에서는 물을 먹을 수가 없어. 물을 마실 수가 없어요. 다 이렇게 따뜻따뜻 붙어있으니까. 제가 지금 붉은기가 많이 올라온 상태여서 컨실러를 해줬습니다. 루나 컨실러. 아빠가 화분 예보를 준다. 왜 하필 이럴 때 주는 걸까? 아빠 내가 영상을 찍고 있는 거를 알고 있을지도 몰라. 아 어저께는 그 베이지크 팔레트 썼는데 오늘 까먹었네요? 갔다. 제가 며칠 전에 나이키에 운동화를 사러 간 적이 있는데 거기 점원분이 진짜 모공이 하나 안 보이도록 파우더를 진짜 뽀송하게 처리하신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예뻐 보이고 너무 지속력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피 파우더로 꾹꾹 눌러주고 빈틈 없이 눌러줄게요. 그래서 아까 제가 앰플 두 개 쓰면서 열심히 스킨케어를 해준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 속건조 거의 못 느꼈어요, 전. 이 한쪽만 파우더 먼저 해볼게요. 이렇게 뽀송하게. 뭔 느낌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이렇게 뽀송하게. You know? 근데 이거를 이 뽀송한 거를 한 번에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살짝 터치를 하면서 여러 번 가주세요. 한 번에 하면은 파우더가 뭉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얘는 안 뭉치긴 하거든요. 엄청 고와가지고. 근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그리고 나서 저는 아이프라이머를 파우더를 해준 후에 해요. 왜냐면 파우더를 해주기 전에 하면 이 아이프라이머가 픽싱이 되면서 뭉칠 수도 있기 때문에 아이프라이머를 맨 마지막에 발라놓는 게 제일 좋더라고요. 이 눈썹 꼬리 부분에도 발라주면 눈썹이 안 지워지고요. 눈두덩이에 살짝 픽싱되면은 얘가 뭉치니까 빨리 해줘야 돼요. 눈 밑에도 살짝. 이 정도로 해주면 무적의 베이스입니다. 이게 저의 눈썹을 그려줄게요. 오늘 섀도우는 이거를 써볼까 합니다. 여러분에게 한 번도 안 보여드렸던 것 같은 이 롬앤의 마이 멜로디 콜라보 마이 치어리 가든 이 컬러 사용을 해줄게요. 이 컬러를 베이스. 흰기 이 아이프라이머 썼을 때는 흰기 있는 베이스 꼭 깔아놓는 걸 추천합니다. 아이프라이머 유분기를 싹 잡아줄 수 있는 흰기 있는 베이스를 깔아주는 게 좋아요. 체리 각인이 있는 컬러로 다음 베이스 깔아줄게요. 여러분은 살면서 가보고 싶은 콘서트나 공연 있으세요? 저는 나중에는 꼭 엄마가 그 박효신님이 하시는 뮤지컬을 꼭 한번 직계전을 보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그거 같이 보러 꼭 가는 게 소원이고 저는 제가 또 좋아하는 팝 아티스트가 있는데 테일러 스위프트거든요. 이번에 테일러 스위프트가 일본에만 가는 거예요. 한국에는 안 오고. 그래서 진짜 일본에 가고 싶었어요. 그 공연을 보러. 근데 네, 현실 그럴 수 없으니까 나중에 한국 오면 진짜 놓치지 않고 가고 싶다. 오는 날이 올까요? 오겠죠? 저 모든 노래를 다 따라 부를 수 있어. 자신이 있어. 요 컬러 써서. 자. 나 준비해. 1시. 아 오늘 너무 방에 요소가 많아가지고 메이크업에 집중이 안 되네. 나쁘지 않죠. 이거 굉장히 데일리로 쓰기 좋은 팔레트더라고요. 요 살짝 모브기 있는 핑크 컬러로 이렇게 끝쪽에 음영을 살짝 넣어줄게요. 와 너무 덥다잉. 여러분 잠시 너무 더워가지고 멘탈이 나갔어가지고 영상을 엎어버릴까 했는데 생각을 고쳐먹고 돌아왔습니다. 저 라인을 그려줬고요. 애교살 채워나가면서 이제 메이크업을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아까워요, 그죠? 여러분들에게 이 생생한 저의 덕심을 전달하고자 시작했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끝내버리긴 좀 아깝지 않습니까? 거기가 공연장이 저희 집에서 당연히 멀거든요. 저희 집에서는 어딜 가든 1시간 반이 걸리는 아주 무서운 인천이어가지고 오늘은 또 집에 어떻게 올지. 아 오늘 메이크업이 진짜 안 되는 날이다. 아 뭔지 아시죠? 항상 뭔가 되던 것도 안 되는 날이 있어요. 아시죠?
이거 편집하는 나 아주 힘들겠는데? 괜찮아요. 이 고난이 지나가면 재밌는 공연이 날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이거 두 개 섞어서. 초점까지 나를 못 잡네. 이거 두 개 섞어서 라인 풀어주는 작업을 해줘야. 지성형이 오래갑니다. 이렇게 카메라만 키면 땀이 엄청 나는 느낌일까요? 제가 긴장을 해서 그런가? 무의식에 긴장을 해서 더 그런가 봐요. 그리고 이 컬러로 애교살 채워줍시다. 다시 잘 해보자. 잘 해봐. 요즘 계속 NDR 글리터 썼으니까 오늘은 밀크터치 글리터 써주겠습니다.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는 거죠. 마스카라는 핫킷. 어제 저랑 같이 간 친구가 놀라더라고요. 속눈썹이 왜 이렇게 잘 올라가 있냐며. 펌을 해서 그렇다며. 이렇게. 마스카라 하니까 한결 낫다. 여러분 그래도 제가 나름 브이로그를 좀 담고 있긴 하거든요. 사실 어제도 그렇게 많이 담지 못했는데 좀 조각조각 보여드릴게요. 그래도 궁금하실진 모르겠지만 보여드릴 겁니다. 쉐이딩은 당연히 해줘야죠. 화장이 다 녹더라도 해줘야 되는 게 쉐이딩. 전 이렇게 허옇게 베이스를 만들어놨으니까 쉐이딩이 더 필요해요. 필수. 코쉐딩도 필수요. 언더에 음영을 안 줬네. 요즘 언더에 음영 주는 거 좋아하는데 언더 끝쪽에 살짝만 이렇게. 진짜 메이크업 엉망진창이야. 어떡해. 괜찮아요. 블러셔. 마음을 다 잡고 블러셔. 그럼 여기에 누디한 블러셔 하고 싶은데 오버할까요? 오버가 뭐 있어.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지. 약간 오마긴 하죠? 이거 해줄까요? 뽀용하게 얘로 가겠습니다. 네이밍의 배쉬풀. 티가 안 나면 다른 블러셔를 올릴까요? 아니다. 이게 딱인데? 오! 역시 블러셔. 날 배신하지 않았어. 오히려 뽀용하게 만들기 아주 좋은 것 같아요. 굿. 이렇게 정신없는 와중에 시간은 굉장히 널널하게 남아있어서 다행이에요. 이거 베이스로 롬앤의 피그 브라운 깔아줄게요. 전 립 펜슬로 이렇게 베이스를 깔아주는 게 훨씬 오래 가더라고요. 이걸 제가 보여드린 적이 있나요? 이 립을? 영상에서? 3C 블러 매트 립스틱 언노운 웨이래요. 왜? 이렇게 깔아주고 립을 살짝 이렇게 해주고 안쪽에 제가 좋아하는 NDR 글로우 립 컬러 그레이스 베이지 오랜만에 깔아줄게요. 그레이스 베이지는 제 필승 컬러이기 때문에 안 예쁠 수가 없거든요. 기분 좋게 하이라이터까지 한번 해볼까요? 하이라이터는 글린트 밀키문. 여기에 이쪽에도 자연스럽게만 깔아줄게요. 어차피 땀나니까. 이렇게 깔아줬습니다. 립 조합 괜찮죠, 여러분? 대답은 이렇게 준비 다 했습니다. 정말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여러분들은 모르실 수도 있지만 우여곡절이 굉장히 많았어요. 방도 지금 난장판이 되었고 네 그래도 어떻게 준비를 또 해서 재밌는 공연을 즐기러 가볼게요. 저는 제가 어떤 공연을 봤는지 아직 모르신다면 브이로그 담아올 테니까 그것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진짜 덥겠죠? 지금도 벌써 송글송글 땀이 나기 시작하네. 여러분 이번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해요. 안녕!